자, 오늘도 대체로 상승 출발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 네페사크,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고려제약, ISIC 서민성 팀장 하락입니다. 성도ENG와 와이어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LG전자, 현대모비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 SOIL 관심 있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주변에 매수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뭐 시장의 방향성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성보다는 속도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 좀 확연하게 좀 다른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쇼커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펀드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 안에서 기관들이 수익률을 좀 만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시장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을 좀 기다려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업종별로 좋은 순환매가 쭉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시장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은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주를 주목해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 화학주에 관심이 높으시다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십시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정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체 시장이 거래대금이 작년 3분기, 4분기처럼 폭발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래대금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섹터를 모두 올리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특정 섹터 혹은 일부 특정 종목을 지금 이제 당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OPEC K가 다시 한번 결렬이 되면서 WTI 유가가 다시 한번 1%대 이상의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관련 종목 안에서 정유화학 대표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에 맞춰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변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정유주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줘야 시장의 체력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좋다,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지는 과정이다.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 피크 우려도 있었고 중국 공장 증설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던 만큼 팀장님의 지금의 투자 의견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다면 괜찮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 특별히 어떤 종목이 관심이 가십니까? 6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 현대 오토 에버를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보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소외받았던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에 대한 포커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2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 바닥치였고 3분기, 4분기가 성수기로 들어가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앞단에 대한 수요가 지금부터는 다시 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강하게 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도 비메모리 업종들, 특히 당사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죠. 비메모리 타겟사에 대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시각을 지금부터 가져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어저께 보면 테스나라든지
뭐 LG세미콘 이런 대부분의 비메모리 업종들이 바닥에서 거래량 실고 쭉 올라온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2분기는 바닥을 확인을 했고 하반기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이 뭐냐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비메모리 쪽에서 네페스 아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의 자회사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네페스 테스트 부분이 울적 분할하여 상장을 했고요.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이전에 11월 상장 가격보다는 좀 올라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억에 400억 정도 EPS 그로스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저점인 것 같고 스마트폰 한 대당 50개 정도 들어가는 테스트 물량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대한 흐름들은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5G라든지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태블릿 PC 그리고 자동차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메모리 쪽에서 네페스 아크 정도가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시가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심지어 시초가에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 정유화학주 내에는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정유화학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압축을 해봤을 때 S-Oil과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하고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유가 상승에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S-Oil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충분히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최근에 조정도 있었던 종목이기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특별한 이슈가 이제 OPEC페이 이제 결렬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외에 이제 한두 종목을 더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MSC, 저도 이제 전기전자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는 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다시 한번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좀 기록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정유 쪽은 이 WTI 유가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전기전자 그 안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SC 관련하여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 업황의 회복 그 MSC 이제 판매 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유주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관련 주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